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 담당하고 있는 최유리나입니다. 미국발 지표상승을 북풍이 가로막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개장 초반 분위기 그나마 좀 좋았었거든요. 그거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 단기 악재가 그냥 장중 악재 정도로 아주 짧게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네, 진돗개 하나 발령이 됐었는데 발령되고 나서 한 돼지의 그냥 출현이었다. 이상 물체가 발견됐었다 했었는데 중부 전선에 돼지 하나 때문에 이벤트가 크게 있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막 선물 그 곧바로 선물 1,000개약 정도 팔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뉴욕부터 차례로 분위기를 좀 보시겠는데 지표 호조 덕분에 다우가 또 신기록을 썼다고 하죠. 이번엔 좀 분위기를 따라갔었으면 했었는데 어쨌거나 다우는 다우대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14,563 부근까지 왔습니다. 하룻밤에 111포인트 당겼고요. 0.77%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괜찮았고 S&P 500 역시 2007년 고점에 이제 불과 1.4포인트 격차만을 남겨두고 있죠. 1,563.77까지 왔네요. 일단 1,565선까지 빠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조금만 S&P 500이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유럽 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상회했었고 미국 쪽에서 미국의 대도시 집값이 1월달 6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홍콩도 유럽 쪽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20위 쪽에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키프로스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독일이 0.1%, 많게는 프랑스가 0.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미국의 훈풍이 영향권에 못 들어서 안타까울 뻔했었는데 지금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1983 아니고요. 73도 아닙니다. 93. 2000까지 얼마 안 남았죠? 7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2000포인트입니다. 얼마 며칠 전에 1940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북한 이슈가 터졌던 날 2000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 7포인트 오늘 오후장에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장중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1980선 부근, 90선 부근 나쁘지 않았었고요. 1970선 초반까지, 중반까지 밀렸었다가 이때 이제 북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진돗개 하나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경보가 조금 격상되는 그런 하나였던 구호 약속 같은 것인데 진돗개 하나가 곧바로 해제됐다라는 소식부터 약간 빠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80선대에서 머뭇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안 되나 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다시 90선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장 장중 흐름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인데요. 외국인은 10일째 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00 부근까지 끌어올린 주체는 다름 아닌 기관입니다. 우와, 11시 30분 정도 구간에서 기관이 1,500억 정도 순매수 적게 사는 게 아니죠. 어제는 연기금이 올 들어 최대폭 순매수 1,670억을 순매수했었던 날인데 오늘도 역시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수 물량이 조합 1,500억 이상 12시도 안 됐는데 들어오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필 지금까지 안 사다가 왜 이때 사냐 이거죠. 3월달 말, 1분기 말, 월 말 기관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가 좋아야 사람들이 기관에 돈을 맡길 거 아니에요. 내 주식 좀 어떻게 잘 운영해 주세요라고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때쯤 윈도 드레싱이라는 수익률 관리를 합니다. 이제 이 기간에 돌입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기관이 사줘서 올라오니까 다행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보시죠. 자, 코스닥도 장중에 출렁임이 좀 컸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흐름은 보겠고요. 지금은 550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1포인트가량 상승이긴 한데 코스닥 요즘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어서 뭐 많은 낙폭은 아니더라도 못 올라올까 봐 걱정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개장가가 550선 위쪽이었었는데 아유 정말 골도 깊었죠? 544선까지 빠르게 내려갔었다니까 이때 장산주만 헐헐 날았었는데 예, 일단 북한 이슈가 지나가고 곧바로 코스닥 전체적으로도 550선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1% 조금 안 되게 갭상승을 했었는데 그만큼 다시 좀 밀렸었다가 다시 갭상승한 시가 부근 정도로 양시장이 모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코스닥의 수급 한번 보시죠. 코스닥이 지금 수급인데 개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이 패턴은 제가 언제나 하는 이 시간에 언제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외국인이 보통 사기도 하고 최근엔 팔기도 하고 좀 번갈아가면서 패턴이 나오기도 했는데 외국인이 어제 샀으니까 오늘은 그냥 팔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개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기관은 지금 연 3일째 코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을 역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하는 듯한 그런 기관의 움직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율입니다. 우리 달러원은요, 이틀 연속 빠졌다고 오늘 4원 가까이 오르면서 1109원, 장중에 1110원도 건드렸었습니다. 왜일까요? 뻔하죠. 북한 이슈가 터졌으니까요. 미국 쪽 지표가 괜찮으면서 하락 압력을 받나 좀 싶었었는데요. 역시 북한 이슈가 터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실 곧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개장하면서 약간 반락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4원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금 1110원. 최근 제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연속 급하게 빠지더니 다시 틈만 나면 오르는 그 틈이 오늘은 북한 재료였습니다. 역시 원달러 환율도 1110원, 1120원 아주 좁은 박스권의 등락 정도만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전일 150만 원 주가를 회복했었는데 오늘 코스피 갭상승이 있을 수 있었던 원인 삼성전자가 역시 점프하면서 출발했었는데요. 역시 북한 이슈가 터지면서 장중에 많이 낙폭이 좀 있었었는데 역시 삼성전자도 전일 종가보다는 4천 원가량 아래쪽이지만 150만 원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최근에 자동차가 너무 잘 나가요. 현대차가 오늘도 또 1.5%, 1.6% 오르면서 22만 4천 원, 22만 원대 안착하려 하고 있고요. 모비스 역시 31만 원입니다. 기아차도 오늘 또 2% 정도 3대 3인방 중에서 기아차가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머, 회장이 자사주 산다더니 포스코도 이제 슬금슬금 꿈틀거리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흐름을 조금 더 추가로 살피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뭐 전일 대비 50원 빠지긴 한데 지금 3만 원까지 500원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또 한번 장중에 조심스럽게 신고가 찍었고요. 아직 3자는 못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조용하고 언제 빨간불을 켤지 모르는 LG화학만 오늘도 조금 소외가 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 한국전력이 힘을 내주고 있어요. 3만 원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밀리고 쉬었다가 또 밀려버린 한국전력의 바닥은 어딘가 했었는데 슬슬 오늘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요. 중공업도 오늘 약간 프랑스 쪽에 해양 설비 관련한 수주설 들어오면서 조선 대장주까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별로 누가 가장 강할까요? 최근에 자동차주가 시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오늘도 자동차주가 포함되어 있는 운수장비 섹터. 운수장비는 크게 자동차 플러스 조선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섹터가 평균 1.5%가량 오릅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0.5%밖에 안 오르는데 이 자동차 쪽이 1.5% 오르니까 자동차가 시장 대비 3배나 강해서 지금 자동차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최근에 부품주도 좋습니다. 오늘 조금 조용해 보여도 추세는 전반적으로 부품주가 오히려 더 빠르다는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있을 텐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1990까지 좋아지니까 한번 냉정하게 재료도 생각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 얘기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죠. 키프로스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디폴트 얘기가 나온 1차 고비는 확실하게 넘겼습니다. 그렇죠? 새 구제금융안이 트로이카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EU하고요. ECB라는 유럽중앙은행하고 의견차가 조금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디폴트를 넘기긴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이런 난관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구제금융안이 받아들여지는 과정 속에서 해법에 대한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EU에서는요. 지금 새롭게 만든 EU 법에다가 이번에 좀 논란이 컸었던 예금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EU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ECB, 유럽중앙은행은 아니야. 시장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번 거는 키프로스와 좀 관련해서 예외 상황으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한 거니까 다음에 또 그러겠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한쪽에는 안심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네, 다음에도 이런 거는 법으로 명시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장은 뭐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키프로스는 어쨌거나 유로존에 남는 거고 그 방법, 풀어가는 방법상에서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악재의 어떤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 부양책 기대감이 있죠.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금리도 분명히 이 부양책의 어떤 방법으로 동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하는 총재
미국의 김종수 총재하고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부양이 이루어질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추경도 정말 10조 이상인지 규모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기관의 윈도 드레싱이에요. 어제 연기금이 그렇게 하루 만에 1670억 원을 매도한 거 빼고, 산 거에서 매도한 거 다 빼고 1670억 원이나 샀으니까 왜 그렇게 샀을까? 오늘도 투신권까지 왜 이렇게 움직일까? 요즘에 엉덩이가 참 무거운 투신권인데 역시 기관의 윈도 드레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관이 밑에서 받쳐주니까 이제 기관은 최근에 제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빠지면 기관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주춤한 것인데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은 한 천억 정도 현물 매도에 적지는 않은 규모라서 끝까지 얼마나 매도할지 매도 규모는 모르겠는데요. 선물은 이렇게 또 사주고 있습니다. 역시 추이를 쫓고 보시면요. 외국인 기준 추입니다. 자, 엊그제는 350억도 채 팔지 않았고 엊그제께는 900억 남짓 팔았습니다. 이틀 도합해봐야 오늘 파는 정도 확실히 하루 평균 3천억 이상 팔았던 이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가 되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은 언젠가부터 3월 18일부터 좀 샀다 팔았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빨간 거 두 개 나오는 날은 요날 뿐이었는데 40억 샀다가 200억 사는 거는 연속적이라 보기 조금 어렵고요. 어제도 샀기 때문에 오늘 파는 거, 내일은 아마 또 사지 않을까 이런 패턴이 예측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부분은 선물 부분인데요. 자, 이날 한번 사고 쭉 팔아서 조금 기대감이 희석됐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었고 이때도 다시 샀지만 어제 역시 팔면서 에이, 외국은 왜 이러지? 라고 했었는데 오늘 다시 삽니다. 자, 이 중간에 갭이 한 4일 정도 됐었는데 하루 만에 어제 잠깐 팔고 역시 많이 안 팔고 오늘 다시 사는 거 선물 쪽, 이쪽이 먼저 풀려야 이쪽이 개선되는 현재 그런 흐름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 개선은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현물도 덜 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시장을 둘러싼 좀 긍정적인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움직임이 좀 괜찮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20원대 찍고 지금 한 1110원대 정도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 역시 94엔대에서 지금 좀 부합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주에 대한 실적 전망이 예상만큼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자동차주 흐름이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내가 뭔가 투자 원칙을 갖고 소형주 혹은 코스닥에 집중해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 리스크가 감하는 건 확실히 우리 수출주에 좋은 그런 부분인데요.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사실은 천덕꾸러기 신세였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IT도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보시면요. 드디어 마의 10만 원. 이 10만 원이 한번 깨지면 참 회복되기 어려운 삼성전기 어떤 그런 중요한 아주 매물벽인데요. 10만 원이 오늘 아주 쉽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기의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죠. 얼마 전에 큰 한번 양봉을 뽑아내고 오늘 추가 상승. 오늘의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지금 150만 원을 의외로 좀 빠르게 찾아가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요. 오히려 N자형 상승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IT와 골칫덩어리였고 실적까지 안 좋고 아무도 사지 않았던 자동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개장 방송 중에서 화학주에 대한 추천이 좀 있었습니다. 금호 석유 추천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주 작은 종목이었지만 휴캠스 추천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화학주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을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지난주 중반이었던가 화학주가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때 기관이 사는 단발성이다. 그때 막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뜨고 기억나시죠? 한번 그랬었고 경기 어떤 부양책 때문에 건설과 은행, 트로이카가 한번 돌았었고요. 오늘 또 최근에는 자동차가 좀 뜨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종목 아직은 무거운데 이 추천이 이제는 실제 나온다는 거죠. 재밌는 부분은요. 화학주가 정말 급등했던 일주일 이어 전쯤에는 아무도 화학주를 얘기하는 분이 없었고 오히려 화학주는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움직여서 있는지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이 오늘부터 화학주를 그래도 조금은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변화죠. 그리고 정부 부양책이 정말 내일 모레 나올 텐데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정말 자동차가 단적인 예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자동차가 가고 자동차 혹은 화학주 추천까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시장의 팁입니다.
다음 달 중반 이후, 그러니까 4월 달 막 벚꽃 구경 가실 때 그때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적표가 날아들 겁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얘기가 아마 4월 달 되면 가장 먼저 나올 거고요. 벌써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원대 이상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실적이 답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제어의 오늘 이제 숨겨진 팁은 이것인데요. 4월 달 초 되면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지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일본의 그 총재 바뀌었잖아요. 수장이 바뀌었는데, 수장이 바뀌고 나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한국의 금통위 같은 것이 4월 아주 초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엔달러의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엔달러의 흐름인데요. 자, 최근에 96엔대까지 이렇게 한번 찍었다가요. 야, 이렇게 올랐어요. 96엔대 찍었다가 이때도 참 끝이 아니었죠. 결국 이렇게 치고 나갔고, 지금 최근에 조금 조용해서 94엔대인데, 이게 이제 일본 BOJ에 관련해서 얼마나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갈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정도에서 머물러줘서 참 다행이긴 한데 말이죠. 이 BOJ 쪽에서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부양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로다 하루이코 새로 바뀐 총재께서는요, 3년짜리 만기만 그냥 정부 쪽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5년짜리 약간 더 장기채 매입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BOJ에 앞서서 뭔가 또 부양책이 나온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4월 초가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전에 부양책 언급은 구체적으로 나올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부양책이 나올 거고,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좀 오른다고 혹은 덜 빠진다고 했을 때 기관도 받쳐주는 3월달 말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4월달 초에 더 늦게 그 뒤에 일본의 BOJ가 있다는 거. 여기서 만약에 돈 확 푼다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역시 굿바이 코리아, 산다 할 때 그 바이 코리아, 바이 저펜, 셀 코리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BOJ 결과에 따라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증시보다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추경을 얼마나 할 것인지, 추경 포함해서 부양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결국 나라대로 얼마나 부양 돈을 풀어줄 건가, 정부가 시장을 서포트할 건가, 그거 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환율도 또 한번 움직일 거고요. 엔화 가치에 따라서 우리 수출주도 또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동차 쪽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역시 BOJ가 관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가 왜 다시 가지? 다시 이쪽으로 막 갈아타야 되나 하시는 분들, 조금 늦고 혹은 나중에 매매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4월 BOJ, 우리 경기 부양책 포함해서 꼭 내용 체크해 보시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뉴스마켓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4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2월보다 2포인트 올랐으며 지난해 5월 10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1포인트 오른 100이었으며,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109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4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와 임금 수준 전망 CSI는 101과 115로, 1년 후엔 주택 가격과 임금 수준이 오를 것이란 소비자들의 관측이 더 늘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2%와 3.3%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한 회사가 감소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 법인 중 연간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선 기업은 모두 38개사로 2011년보다 5곳 늘었습니다. 2011년 매출 10조 클럽이었다가 작년에 빠진 곳은 LG 한 곳이었으며, 현대글로비스, 한진해운, 삼성엔지니어링, LG유플러스, 이마트, 대림산업이 새로 매출 10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업체는 18개사로 전년도보다 3곳이 줄었습니다. CJ와 LG전자 두 곳이 신규 진입했지만 SOL과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OCI, 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의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 제조업체들이 많이 팔았으나 이익이 예전만큼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이 연간 47조 원으로 추정되는 세관 분야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 외국환 거래와 재산 해외 도피 등을 겨냥한 관세 조사를 강화하고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출범시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세관 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는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이며 관세청은 그 규모가 연간 4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본사와 지사 간의 특수거래 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 재산 해외 도피,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대간첩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으나 북한군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7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경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이 이상 물체를 발견해 수류탄을 투척했고 해당 부대에서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날이 밝은 이후 수색대를 투입해 확인했으나 북한군 침투 흔적이 없어 오전 9시 20분 진돗개 하나를 해제했습니다. 군 당국은 경계 병력이 야생동물을 북한군으로 오인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창립 이래 14년간 무노조 회사였던 홈플러스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됩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조직을 설립하고 다음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대형마트 3사에 모두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이번에 생긴 홈플러스 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조직으로 창립 멤버는 25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우선 사측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박태환 선수를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 모델 계약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선수는 런던 올림픽 직후인 지난해 9월 SK텔레콤과의 광고 모델 계약이 연장이 불발된 뒤 새 스폰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효성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 섬유 브랜드 명칭을 텐썸으로 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에 나섭니다. 조현상 부사장은 텐썸을 강력한 브랜드로 키워 세계 톱클래스의 탄소 섬유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전북 전주에 연산 2,000톤 규모의 탄소 섬유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내달 중순 상업 생산을 위한 막바지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2020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17,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 10배 이상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해 항공기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전국의 봄꽃 개화 시기와 꽃놀이 명소를 알려주는 2013 봄꽃 개화 지도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다음 앱과 모바일 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